블박차는 좁은 이면돌에서 큰 도로로 우회전할 겁니다. 우회전하다가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보시죠. 자, 여기서요. 편도 2차로, 왕복 4차로입니다. 택시가 비보호 좌회전하려고 그러네요. 직진 신호에. 천천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오토바이, 오토바이, 오토바이. 오토바이가 어디서 튀어나왔을까요? 이분이 그림을 그려주셨는데요. 이렇게 그려주셨습니다. 이쪽에 주차된 차가 있었대요. 2차로에는 주차된 차가 돼 있고, 그리고 택시가 있고, 그래서 택시가 서 있고, 주차된 차 있으니까, 차가 안 오겠지. 우회전하는데 오토바이가 달려왔답니다. 오토바이가. 예. 차와 차 사이로 오토바이가 달려왔대요. 그리고 그 당시 사진 찍은 거 보면 이렇습니다. 주차된 차가 여기 있고, 그리고 여기에 비보호 좌회전할 택시가 있었고, 그래서 우회전하려고 그러는데 요 사이로 오토바이가 왔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보험사에서는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블박차 70, 오토바이 30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분은, 아니, 1차로에는 비보호 좌회전할 택시가 서 있었고요. 2차로에는 차가 저기 뭔가요? 카니발인가요? 뭔가요? 네, 불법 주차된 차가 있어요. 그럼 그 사이로 오토바이가 올수 있나요? 오토바이가 1차로에 택시 서 있고요. 비보호 좌회전하려고. 2차로에는 불법 주차된 차가 있었고요. 그 사이로 오토바이가 오는 게 그게 허용되나요? 오히려 오토바이 잘못이 더큰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96%, 7대 3이 받아들이자 4%는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다. 오토바이가요, 어디로 왔을까요? 지금 차로가 여기 1차로, 2차로예요. 그럼 여기에 택시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차로에는 불법 주차된 차가 서 있습니다. 요 간격이 얼마나 될까요? 대체로 2차로는 인도 바로 밑에 거기 쭉 노란 선도 거 있고 흰색도 거 있고 하잖아요. 길 가장자리 구역선, 경우에 따라 주차금지선하고 같이 선 하나 같이 할 때도 있어요. 그 선, 그 오른쪽 인도 사이에 적어도 한 50cm 넘죠? 발자국으로 한 3발자국 되지 않습니까? 한 70cm 정도는 여유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1차로는 3m지만 2차로는 한 3.5에서 4m가 될수 있어요. 적어도 3.5m는 이상됩니다. 그렇다면 카니발 해봤자 넓이가 얼마 되나요? 2m 잘안 되죠, 보통. 한뭐190 된다 치자고요. 190. 190이면 남는 공간이 한 1.5m 남아 있어요. 차선과 불법 주차된 차 사이의 공간이 한 1.5m 됩니다. 그럼 그쪽으로 오토바이 충분히 지나가죠. 그래서 자동차는 못 오지만 2차로 못 오지만 그러나 오토바이가 올 수도 있으니까 귀에 살피고 안전할 때 들어갔어야 돼요. 그런데 블박차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블박차 여기서요. 들어가려고 하다가 왼쪽을 살핍니다. 왼쪽에서 택시가 서니까 이때 한번더 봤어야죠. 한번 더 봤어야죠. 예. 오토바이가 과속으로 왔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오토바이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녹색 신호예요. 내 신호에 아까 차가 서 있었어요. 옳지, 저기 차가 서 있는데 저 양보하고, 그래 양보구나. 그리고 또 차가 잘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불법 주차된 차가 있으면은 이 차이가 나서 안 보이죠?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가 안 보이는 걸 대비해야 될까요? 아니죠. 여기서 들어온 차가 지금 여기. 네. 여기 들어오기 전에 왼쪽을 한번더 살폈어야죠. 그래서 이번 사고는 70대 30이면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요. 오토바이가 처음부터 불법 주차된 차그 공간, 2차로 공간 거길로 달려왔습니까? 아니면 택시 뒤에 오다가 택시가 갑자기 쇽 나왔습니까? 만일 택시 뒤에 1차로 오다가 갑자기 슉 튀어나왔다 그러면 그럼 오히려 오토바이 잡으면 더클수 있어요. 그 오토바이가 아까부터 쪼록 해서 2차로의 공간으로 계속 왔으면은 블박차가 더 잘못이고요. 그리고 오토바이가 1차로 오다가 택시가 그 뒤에서 슉 튀어나왔으면 그러면 블박차 입장에서는 아, 저 1차로에 온 오토바이 그래 그 차도 택시가 서 있구나. 그럼 오토바이가 진로 변경할 때 오토바이 천천히 왔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오토바이가 어느 쪽으로 왔는지 몰라요. 오토바이가 계속해서 2차로 쪽으로 왔다 그러면 그렇다면 70대 30이면 얼른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